사람들에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 건축물계에 특별한 혁신을 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용재 학생, 공민아 학생의 최후의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최종 점수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내려서 누가 우승하든지. 누가 우승하든지 우리 같이 꼭 같이 응원하자. 응원해서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스카우트 오늘의 우승자는 오늘의 우승자 허준 씨. 네.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네. 아, 오늘 최종 우승자에게는요, 아, 장학금과 더불어 꿈의 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 예. 장난꾸러기들이에요. 네. 네. 자,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건축의 미래를 이끌어갈 오늘의 최종 우승자는 꿈의 기업 입사를 향해 치열하게 달려온 도전자들. 과연 누가 최후의 1인이 될 것인가? 김용재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용재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용재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김용재 학생에게는 장학금과 더불어 꿈의 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네, 사원증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장님께서 직접 네. 사원증을 김용재 학생에게 축하드립니다. 네, 김용재 학생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노주현 선생님께서 할머님께 장학금을 네. 예. 축하합니다. 네.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소감 한마디 드려볼게요. 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후의 소감 역시 짧고 담백하게 해주셨는데요. 사장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물론 저 김용재 군이 입사로 결정이 됐지만 제 욕심에는 둘째 한 정동민 군도 괜찮다면은 같이 일하게 하는 게 제 솔직한 바람입니다. 정동민 학생도 꿈의 기업에 입사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정동민 학생 축하드립니다. 아, 정동민 학생, 김영재 학생 이렇게 사이좋게 입사 동기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뭐 예. 아, 이제는 기둥이다 구불장이다 싸우지 말고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최고의 건축물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꿈의 기업의 두 기둥이 되길 기원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카우트에 신청하시고 싶은 꿈의 기업과 학생들은 스카우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야, 누군데요? 화면 안 하는 선생님. 너 가슴 더 열심히 해야 돼. 야, 아주 원더풀해요. 판타스틱. 자체예요. 발표도 많이 떨고 그랬는데, 이렇게 우승해서 정말 기분이 좋고, 정말 고맙습니다. 저스 화이팅! 이 프로그램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하나투어에서 여행 상품권을, 태양자동문에서 국민관광 상품권을 드립니다.